여러분 지금 91.3MHz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중사대문 월간 주의사 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우리 주의사 의원이 제일 바라는 민원도 아니고 의정에 대한 이야기. 의원님들이 10월 달에 이제 해외 국외 연수. 예. 정식 명칭이 같습니다. 예. 간다고 합니다. 두바이로 가고 중국으로 간다고. 네, 네, 그렇다고 저도 들었습니다. 제가 안 가기 때문에. 왜 안 가요? 일단, 저는, 원래, 제 국외연수 관련해서 제 입장은,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공부하러 가는 차원에서 갈 수 있다. 그냥 무조건 안 가겠다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그것대로 정치 혐오를 기반으로 한, 그 좀. 포퓰리즘. 그렇죠. 포퓰리즘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 초선 될 때부터 그 입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꼭 보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덴마크에 있었기 때문에 같이 갔었죠. 차승현 의원님하고 여기 출연하시는 이경선 의원님하고 또 지금은 의원을 안 하고 계시는 유경선 의원님하고 넷이서 갔었던 거고요. 그리고 8대 의원 돼서도 일본의 재난안전 관련해서 관심이 있어서 그렇게 갔던 거예요. 근데 그 이외에 나머지는 현재 제가 관심 있는 국외 사례가 없기 때문에 안 가는 거. 이거 또 둘째로는 또 최근에 출산을 해서 육아에 너무 제 배우자한테만 너무 독박 육아가 되지 않게끔 하기 위한 그 여러 가지가 이제 겹쳐 있는 거고요. 저뿐만 아니고 이제 11월에 출산을 할 김기진 의원도 이번에 안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사실 지난 추경 때 저랑 김규진 의원 몫에 국외 출장 예산은 감을 다 해버렸습니다. 박진 의원은 가는 거예요? 박진 의원 그때 이제 제가 여쭤봤을 때는 갈지 안 갈지 전혀 생각을 안 해봤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그러면 뭐 놔주세요라고 저도 그랬고 본인도 그냥 놔두는 거예요. 불용하면 되니까. 예, 안 간다고 하면 불용하는 거. 근데 아직은 확정 안 됐구나. 갈지 안 갈지. 근데 이제 제가 알기로는 저랑 김규진 의원 빼고 나머지는 다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누구는 와이프에 대한 독박 육아를 안 하기 위해서 안 가는 사람이 있는데 아이고 뭐 양해를 다 받으면 되죠. 아 모양새가 본인도 탈출하고 싶은 그 계기인데 왜 그래. 모양새가 비교되잖아. 그 제가 이제 판단한 거고 박진원이 좀 더 일찍 네, 한 100일 정도 일찍 나왔어요.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상황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가는 거 관련해가지고는 좀 뭐 저는 가는데 원래 가기 전에 뭔가 이렇게 뭘 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그게 없어요. 우리 조례 없나 그거? 그건 없어요. 그래요? 뭐 사전 설명회나 우리 예전에도 우리가 하고 싶은데 설명회에 대한 규정이나 이런 건 없고 다만 이제 심사를 받죠. 그렇죠. 심사. 국외 공무출장 심의위원회 뭐 사실상 요식행위예요. 아 그래요? 네. 그렇죠. 사실상 요식행위죠. 왜냐하면 의회에서 위촉한 위원들이 과연 의원들이 가고자 하는 국외 공무 출장에 대해서 부결을 시키거나 못 가게 할까요? 그러면 저 같은 사람들 위촉을 시켰으면 저 같은 사람은 위촉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위촉 안 시켰어요. 어쨌든 이제 저희 그 덴마크 갈 때도 사전 설명회를 하고 싶었어요. 우리는 이런 거를 궁금해서 이 나라를 가고 싶다. 그런데 이제 또 많은 분들이 하지 말라고 해서 못했죠. 비교될까 봐서 뭐 그럴 수도 있고 어쨌든 그래서 사후 보고회라도 간식이 만들었고 했고 그 일본 갔다 온 것도 했었잖아요 근데 아 같이 했던 거 두 개 다 했나 그때는 일본 갔다 온 것도 제가 적극적으로 사전 사후를 하려고 했는데 의원들이 차승현 의원님 같이 동조해 주시는 의원님들이 안 계셔가지고 이경선 의원님 말고 없어가지고 결국에는 의회에서 본회의장에서 본회의를 할 때 보고에 그 원래 하게 돼 있어요. 아, 그냥 그거를 한 것처럼 포장해서 보도 자료로 내는 걸로 끝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보고에 하면서 대단히 유감스럽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그럼 보고에는 원래 그럼 구유에서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아니야, 그건 아니고 그러니까 본회의장에서 보고는 하게 돼 있어요. 아, 그래요? 근데 예전에 8대 때 뭐 저희가 했던 그런 사후 보고회 이런 거는 저희가 따로 그렇죠. 회사에... 따로 공간 빌려가지고 이렇게 아니 이제 우리 그때는 이제 대림통상 건물이 있었으니까 그때 본회의장에서 우리 주민들을 아 그러네 모셔가지고 기억나네요. 저희가 PPT 해가지고 맞아요. 사진 보여주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고 왔고 이거를 우리 구에 어떻게 접목시킬 수 있겠다 이런 거를 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사전 사후를 하는 게 맞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구대 의회 재선이 됐을 때 만약에 제가 이제 책임 있는 의회직을 갖고 있는 경우라면 요거를 좀 적극 추진해서 국외 공무 출장 관련한 조례의 절차로 넣고 싶었어요. 어. 근데 뭐 동조를 안 하니까 뭐 지금 단계에서는 제가 있는 재선 때에는 어렵겠다. 근데 어쨌든 이번에 그러면 왜 중국과 두바이예요? 글쎄요. 두바이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알기로는 7대 때도 우리 의원님들이 갔다 오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굳이 또 두바이를 나 7대 때 사람이 없지 지금. 아니 그래도 어쨌든 제 말은 나름 보고서가 있고 그냥 두바이와 중국을 어떻게 나눠서 가요? 일단 두바이에 8분이 가시고요. 중국에 4분이 가세요. 제가 알기로는 원래 상임위별로 나눠서 가는 걸로 알고 있고 그렇게 알고 계시네요. 어, 기본적으로. 네, 근데 이제 행정복지 쪽에서 두바이, 그다음에 재정문서 쪽에서 후난성, 중국 후난성을 본다고 이렇게 되어는 있어요. 근데 좀 황당한 건, 제 느낌이 황당한 건 중국 후난성의 재정건설 쪽이라면 위원장 필터로 이게 세팅을 해야 될 거잖아요. 근데 네. 우리 재정건설 현직 위원장이신 이진삼 의원님은 두바이를 가신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거 진짜 상임위대로 가는 거 맞아요. 근데 어쨌든 그 몫으로 나눴다고 하고요. 후난성 쪽에는 이제 김양희 의장, 서호성 의원, 이종석 의원, 박경희 의원이 되신 민주당만 가시는 현재 민주당 소속 의원이고 명단은 이따 잘 보세요. 그 다음에 두바이에 김덕현 의원, 안양식 의원, 이진삼 의원, 윤희연 의원, 홍정희 의원, 이용준 의원, 김민아 의원, 박진우 의원이 미묘하다 이거. 이거 뭐 있어요? 딱 보니 보이구만. 아 이게 보시는 분들은 모르실 수 있기 때문에 미묘하다고 얘기를 약간 하고 약간 최근 있었던 의회 이슈 중에 가장 컸던 의장단 선거랑 되게 비슷할 것 같아요. 의장단 선거부터 시작된 상임위원장 선거까지의 어떤 결과를 이런 거랑 거의 뭐 똑같이 나는 그 구도가 보이실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거 보고 그러니까 그들이네. 상임위원장 선거가 아니 상임위원장 상임위원회로 아니 그러면 지금 두바이 가신 중에도 이진삼 위원장 말고도 재정 위원이 들어와 있는 강민아 의원이 계시죠. 그러니까요. 네. 어, 그럼 뭐 상임위원회 사실상 의미가 없죠. 네. 그냥 친소관계로 그냥. 제가 알기로 원래 다 같이 가는 걸 기획한 걸로 알아요. 아, 12명이? 처음에, 아니, 뭐, 의원들이 그걸 주도한 건 아닐 거고, 뭐, 의장단이나 뭐, 의회 사무국에서는, 어찌됐든 전체 15명원이 다 가는 건 아니죠. 지금 이야기하는 것 중에 어쨌든 중국은, 우리가 자매결은 도시였기 때문에 간다는, 그러니까 구청과 자매결연인지 제가 확인을 못 해봤는데 예전에 한번 여기 후난성 이쪽에서 의회를 방문한 적이 있어요. 아, 그래서 그래서 약간 답방 느낌의 것도 좀 있고요. 후난성이면 우리가 한자로 뭐 후난 몰라요. 뭐 그럴 건데 중국의 자매결연 그렇겠죠. 어쨌든 그렇고 근데 진짜 두바이는 왜 간 거예요? 몰라요. 모르겠습니다. 아직 계획서를 저는 본 적이 없어요. 계획서를 공개하나요, 우리? 하죠. 아, 언제 공개될까? 한번 봐야 되겠네요. 2년에 하고 나서 공개하는 걸로 아는데, 그것도 좀 최대한 빨리. 그러니까, 제가 이제 좋겠어요. 중국은 이제 예전에 일본 갈 때도 그런 말이 있었어요. 가까운 나라 가는 건 좀 아니지 않냐. 그런 말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는 이제 설명 재난 위주로 어떻게 대응하는지 보러 간다고 했으니까 이제, 그런 것 같구나. 이제 사람들이 많이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중국을 가는 것도 뭐 중국을 국외연수로 가? 뭐 이런 게 있어요. 있긴 한데.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답방 차원이니까. 답방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텐데. 어쨌든 이제 기본적으로 답방이라고 하니까 소위 말하는 지방의회에도 외교라는 게 있기 때문에 저는 뭐 그것도 그럴 수 있다고 봐요. 두바이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7대 때 갔잖아요. 간 걸로 압니다. 예. 그래서 7대 때 두바이하고 스페인을 가가지고 지금 이 8대 9대 연이어가지고 지금 이 지금 사단에 나가고 있는 건데 또 두바이를 간다는 건 저는 별로 잘 모르겠네요. 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계획서와 결과보고서를 봐야 되겠네요. 네, 계획서 보고 판단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그 전에 좀 여기 소속 두바이를 가시려고 하는 의원님들이 좀 어떤 마음으로 하시는지 좀 의견을 내셨으면 좋겠어요. 좀
개인적으로는 저도 두바이 가면 뭘 배우고 올지는 잘 모르겠거든요. 공감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두바이가 뭐 일종의 미래 도시 느낌의 것으로 되어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실제로 많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 어떤 명분을 갖고 무엇을 보고 싶어서 하는지 재개발 빨리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서대문에 관련 봐야죠. 관련돼서 여기는 진짜 거의 그 재개발의 느낌은 아니고 거의 새로 만드는 느낌이라. 거기는 자본을 바탕으로 아예 그냥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곳이니까. 그러니까요. 우리 서대문구의 사례랑 안 맞는 거라고 생각.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부모님들한테 중국에는 왜 가는지 그리고 두바이에 왜 가는지 제가 한번 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덴마크에 갔던 스웨덴 갔던 거는 도신생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그쵸. 갔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저 그때 결과 보고서 그 발표할 때 저 갔었잖아요. 되게 좋았거든요. 이 정도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저는 갔다 온 다음에 한 달을 또 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세금이 쓰여진 거를 아 이렇게 썼습니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래 이 정도는 써? 이게 써도 돼. 약간 이런 느낌이 되게 들었는데 약간 두바이는 솔직히 좀 그렇습니다. 네. 뭐 이제 나라를 어디를 가느냐 도시를 어디 가느냐는 이제 또 일단 여기까지 얘기한다고 하면 개인적으로는 사실 지난 저 일본 갈 때 또 다른 어른들 독일 가실 때 몇몇 의원들께서 참여를 안 하셨어요. 저는 안 해도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안 한다고 하면 그 자기 나름대로의 뭐 사정이 있다거나 그러면 충분히 이해하고 또 그분들이 그걸 가지고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당시에 모 의원께서는 동네 주민들한테 지역에 다니시면서 다른 의원들 지금 해외 연수 갔다. 나는 되게 좀 주민들 보는 시선도 있고 이래가지고 안 갔다. 누구 말하는지 딱 감이 오긴 오네. 라는 제보가 엄청 들어왔어요. 네, 그래서 그 얘기하신 분 누군지 아는데 그분이 왜 그러면 두바이를 갑니까? 두바이인지 프랑스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그렇게 가시더라고요 이번에. 그것도 두바이인지 후나서인지.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주민들 앞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면서 또 본인의 의정활동을 이렇게 또 다른 행동을 하는 두 얼굴을 아니 세 얼굴 네 얼굴을 가지면서 의정활동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소신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국외 출장은 권장하는 편이거든요. 저도 권장해요. 저도 갔으면 좋겠습니다. 가서 아니 지금 외국은 우리가 이제 그 미래를 이끌고 있는 리딩하고 있는 지금 이제 새로운 도시들은 뭐 곧 새로운 도시에서 파리 같은 데도 있고 런던 같은 데도 있고 코펜하겐 같은 데도 있어요. 그런 데들은 보통 보면은 지금 하고 있는 게 내연기관차가 도시 못 들어오게 하고 주차장을 줄이고 도로를 좁히고 뭐 이러고 있어요. 지금 이 도시들은. 근데 우리는 갔다 와서 보면은 많이 갔다 와 오는데 이걸 실행을 안 해. 그리고 쓰레기 소각장 같은 경우도 보면은 맨날 가서 보는 게 쓰레기 소각장이거든요. 갔다 와서 봤으면 좀 옆에서 적용 좀 했으면 좋겠어요. 자, 마무리를 줘야 될 시간이 돼서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계속 한번 보고요. 그리고 제가 뭐 의원님한테 뭐 중국하고 두바이는 왜 가시는 건지 한번 진짜 여쭤보고 계획서도 한번 공개하죠. 뭐 공개하고 갔다 오신 결과 보고서도 좀 어떤 거 보고 오셨는지 한번 그걸 한번 진짜 공개 한번 해서 설명은 하지 않더라도 사후 보고라는 네. 꼭 좀 해줬으면 네.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좀 어쨌든 우리가 우리 같은 데가 감시해야죠. 뭐 그래 감시한다고 하고 똑바로 이렇게 좀 이렇게 우리 세금 잘 쓰시고 오실 수 있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간 주의사 여기까지 하고요. 그 10월 달에는 또 어떻게 뭐야 일정이 좀 되나 안 되나 모르겠네. 그때가 그 9월 달에 지금 9월 말에 이번 달 말에 그거 하잖아요. 저기 개원하잖아요. 10월 초에 9월 말 그 뭐야 그 의회 개원한 거 가지고 10월 초에 월간 주의사가 그걸 좀 평가하는 자리가 될 수 있을까요? 네, 또 그리고 국외 출장을 10월 중순에도 다들 가세요. 두바이는 14일부터 19일 일정이고 후난성은 16일부터 22일이라고 돼 있네요. 현재 예정이. 네. 그러니까 네. 그 전에 뭐 계획서가 나오면 평가를 한번 해보고. 네. 네. 그러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자, YFM 92.3 메가헤르츠 서대문 공동체에서 주민 서대문 월간 주의사. 예, 무려 네 가지 주제를 다루고 진행을 했습니다. 예, 했습니다. 네. 다음 달 월간 주의사를 기대하면서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황우환이었고요. 네, 차승현이었습니다. 네, 주의사 구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